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제가 SNS 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바로 참새를 구조해서 집에서 지금 키우고 계신데, 이 참새를 어떤 사연에서 키우고 있고 이 귀여운 참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롱도 잘 피우고 엄청나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 누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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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거 오자마자 거실에, 이 거실 온통 우리 새 키우려고 이게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자, 지금 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저를 굉장히 경계해서 지금,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다시 간다. 아, 근데 이 참새는 어떻게 하다가 키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 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까치랑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까치가 이쪽으로 휙 오는데 까치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그냥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 참새, 아니 까치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뭔가 먹으려고 시늉을 하는데 그게 딱 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까치한테 좀 미안하구나 뺏었군요. 네, 쫓아내고 부모 새한테 돌려주려고 줬는데, 제가 이제 쟤도 긴장해서 그런지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주차 타워에 빠진 거예요. 아, 여, 근데 새끼였나 봐요 그때.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완전 이제 그닥 그 이소식이 막 이렇게 밖에 이제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아직 아. 밥도 혼자 못 먹는 애기였어요. 아 완전 애기였어요. 털은 나긴 했는데 네. 날개도 제대로 못한. 아 만들어서 했던 건데. 아 이거 잠자리채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잡으시려고? 네. 그리고 진짜 이 핸드폰 이걸로 그 주차 타워를 이렇게 내부를 어디 애가 살아 있나 죽어 있나 보려고. 네. 그러고 이제 진짜 그 여기 이렇게 진짜 타워 밑으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 지? 아 네. 이게 그 다음날 새벽이거든요. 오. 시킨 채로 이렇게 넣었더니 어구. 살아있은 거죠. 어구, 여기 있네. 이게 진짜 몇십 번 해보고 이제 이 영상 찍힌 그 중에 거, 하나인 거죠. 네. 수십 번 시도해서 찍힌 네네네. 거를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짜 꺼져낸 거죠. 저거 사이로요? 네네네. 아까 그 잠자리채 같은. 아 이거 뺑뺑 돌아가는 거네. 네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네네. 그 주차 타워. 근데 저, 와, 저 어떻게 잡으셨어요? 채로? 대박이다. 와. 진짜 시도를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몇 몇 번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울어, 울어. 우시는 거예요? 네, 울어, 울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 새한테 주다가 빠진 거여서 저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간밤새 좀 약간 추웠거든요. 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래도 묻어줘야지 하고 그런 건데. 아 시체 만약에 죽어 있으면은 묻어주기라도 하려고. 네. 아 진짜 마음씨 엄청 고우시네요. 이게 그니까 지금 찍찍거리는 게 부모 새 소리고. 아 근처에 있었어요? 그니까 그 아까 그 타워 빠지기 전 상황이거든요. 아, 보시면은 얘한테 조금만 줬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네. 그래 보이죠. 네. 그래 보시면 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 먼저 허탈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막 구조하고 한 것들. 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와. 이렇게 빠진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으시고. 너 얘기야. 야 네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서 짹짹거렸지. 우리 참치는 조금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서. 근데 저 아까 영상 보니까 진짜 신기한데 엄마랑 아빠 두 마리가 근처에서 계속 버물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제가 까치한테서 데리고 와서 부모한테 네. 건네줬잖아요. 네. 얘가 주차 타워에 빠지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들이 저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참새가 들이요? 네, 그 조그만 애들이 저를 공격하려고. 아, 진짜요? 어이구. 부모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 제가 얘를 구하려고 이렇게 도구들을 챙기려고 간 사이에 오래 있다가 포기를 하고 가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엔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얘 구하고 나서 부모 생각, 아니, 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세장에 넣어서 데려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구주 막 하려고 할 때는 있었는데 나중 시간 돼서 갔구나. 아, 이거네. 저는 새를 많이 길러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이거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약간 그 럭비공 같은 그 피랑 네 지금 까만 거래. 그거 되게 좋아해요. 들깨. 엘라서 올라. 아, 근데 이 친구는 언제 온 거예요? 그러면 한 5월 중하순이었으니까 세 달쯤 된 것 같아요. 아, 세 달 됐어요? 네. 참새가 수명이 한 5년 이상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자연에서는 뭐 2, 3년 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달라고 손을 쪼기까지 하네. 와, 근데 진짜 사랑을 진짜 많이 주셨나 봐요. 이게 참새가 이렇게 있기가 진짜 힘든데 저 여기 온 지 한 20분? 길어봐야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시작했는데 가까이 옵니다.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사연도 기가 막히지만 성격도 진짜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되게 사랑스럽네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참새 한번 깃털 좀 자세히 봅시다. 와, 진짜 이쁘다. 깃털 자체가 털갈이 하고 있어요. 털갈이 하고 있어요? 해편도 많이 했지. 어이구. 우리나라의 참새과가 이걸 핀치라고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막 수십 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저는 참새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심지어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6, 7년 전인가? 참새 한번 구독자분이 구조해서 갖다 주셔서 키운 다음에 방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건강하고 해서 바로 방생을 해줬는데 이제 또 안타깝지만 다리가 자세히 보니까 조금 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왼발이 오른발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운데 발가락만 살짝 건데. 아, 이게 구조 당시부터 이랬던 거예요? 네, 얘가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까치한테 이제 물려갔을 때 부러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려있어요. 발목으로 디디고 네. 아, 진짜 그렇다. 촬영해야 되는데 왜 카메라에 올라가니? 야, 너 되게 친화력 대박이다.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아이고. 자, 한번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 참치야, 비행 훈련 한번 해보자. 아기 참새여서 이렇게 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온다 온다. 오오 아유, 성공했네. 아, 저한테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아빠한테 가라고. 야, 호버링도 하는구나 참새가. 아유, 참치야 고마워. 아이고 이뻐라. 진짜 핸드폰에 계속 올라오네. 자기 나쁘고 핸드폰만 하면은 막 짜증내는 그 애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제 보통 주부님이 옷 입으시면 참치가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소리 아니라 그냥 네. 패닉 되는 것 같아요. 아, 엄청 무서워하는군요. 엄청 무서워요. 뭐가 뱀 이런 뭐, 유전자에 약간 뱀 이런 게 주인공이어서 나와요. 근데 얘네가 실제로 이제 막 길다란 거 무서워하나 보다. 본능적으로. 아, 혼자 냅두고 이렇게 가면은 참치 안녕. 어, 왔어. 아, 심지어 참치가, 아니, 발음이 어렵네. 참치가 그것도 하잖아요. 저는 새가 어떻게 잘까 생각했는데 이게 누워 자더라고요. 아, 얘는 진짜 다양하게 자요. 막 네. 사람처럼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편한 자세로 자고, 근데 보통 참새들처럼 이렇게 부리에 이렇게 부리를 뒤로 묶고 자는 그런 거는 못 하더라고요. 발가락 때문에 지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로 그냥 퍼질러 자는. 그러니까 퍼질러 자는 거 보고 저는 아 새가 이렇게 자는구나. 자 이제 마루에서 논다고 지금 어르고 달래고 해서 데려왔거든요. 안방에 이제 안방 금지. 정성 보이세요? 뽀뽀 계속 해줘야 돼요. 잡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연 소리가 어디서 자꾸 들리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잡지가. 네. 자연에 최대한 집안에 있긴 하지만 자연에 최대한 가까이 비슷한 환경으로 좀 느꼈으면 해서 피부에 막 8시간짜리 뭐 새소리? 새소리 이런 거. 아~ 동체 시력. 오~ 지금 주신 게 뭐예요? 그냥 휴지 많아가지고. 아 장난감이에요? 네 그냥 놀라고 싶어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저 자체가 지금 반응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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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났어. 아, 느껴진다. 이 기분이라는 게. 이 감정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엄청 귀엽게 보시고. 맞아요. 아이고, 진짜 들어가네.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자연 속에서 덩쿨 덤불 그 사이에 애들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참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간 거 아니까 다시 들어가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모양이 이뻐야 들어가는군요. 딱 거기 안에 아, 들어갔어. 공간이 괜찮아. 아 미쳐버려. 아 진짜 정말 정말 특이한 사연으로 진짜 극적으로 이 친구를 구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 발을 좋아하네. 혹시 향기가 좋아서? 근데 뽀뽀하는데. 아 발에 들어갔다 뽀뽀하세요? 뽀뽀하나요? 제가 뽀뽀를 하니 자꾸 아빠 발을 좋아. 아 참치야 너 진짜 그러다가 갑자기 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참새가 외형적으로 암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이점이 없대요. 저 두 개 물고 싶은데 또 저거 욕심쟁이. 저는 진짜 작은 새고 해서 이렇게 교감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외로 교감을 한다는 게 확실히 엄청 많이 느껴져요. 오 아빠 발을 귀엽고 찾아갔구만. 아빠의 다리털? 제 생각엔 조금 털이 풀처럼 보이지 않나. 참치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뽀뽀하시는구나. 네. 일로 와봐. 너네 야 따라해봐. 참치 소리 들어. 참치. 아 저건 진짜 흔적이 있네 아직. 참치야 따라해봐. 하면 너의 떡상이다. 너 유튜브 각이다. 야 신기하지 않나요? 얼마나 아유 나랑 이렇게 한 시간도 안 봤는데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건지. 아 나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귀여워. 자 이제 참치 들어와서 자라. 난 처음에 참치가 소리 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똑같이 내셔가지고 네, 소리를 참치가 그 소리를 같이도 따라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참치 소리를 흉내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리 내고 얘도 그 소리 내고 안 무서워 이제? 오히려 오네. 날라가봐 빨리. 엄마가 너 자러 오래. 이거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얘가 덤불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재밌게 좀 자기도 지금 노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 얘가 좋아하네. 걸었을 때 이거를 막 감아주면은 네. 그 자리에 섰어요. 아 이거 자체를? 네. 근데 참치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지금 자연으로 돌려보내줬다가는 진짜 바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그 새를 구조해서 방생했다가 황조롱인가 세상이라는 일에서 바로 물어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참치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도 참치가 아유 그만 올라와라. 참치가 나중에 갑자기 알 낳는 소식이 있으면 웃기겠죠? 알고 보니 암컷.